친구들 안녕! 용준형이야! 진화카드 마스터의 길, 그 순례의 길, 오늘 여러분께 또 새로운 재미 하나 선사할게. 바로 2대2. 과연 2대2에서 진화카드는 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네,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 팀에게 완전히 뭐 팔렸잖아. 아, 이게 씁쓸합니다. 사실 요즘 메타에서 로켓병은 뭐 호그라이더 아니면 광부 약간 그런 덱에서만 많이 보이는데, 또 용준이 형의 또 특화에 맞은 골렘 뒤에 로켓병으로 또 까다롭게 해주는 플레이 아주 잘 봤습니다. 앞에 잔뜩만 모아놓으면 얘가 다 해결해. 자, 그럼 오늘 이제 2대2 대결을 펼칠 텐데,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또 우리 샌드박스랑 나라도 영원히 한 팀이니까. 영원히 한 팀이라고? 영원히 한 팀이지. 너가 팀이면 샌박이랑 편 먹지. 딴살이랑 편 먹을 거냐? 아, 그 나도 까먹, 그래. 너 뭐 까먹이랑 그래. 먹을 거냐? 근데 2대2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2대2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대2는 두 명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에닉서가 천천히 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의 그건 천천히. 천천히. 자신 있지? 자신 있죠. 우리는 압도할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안 해. 그쪽은 마음대로 하세요. 돌아온 구구 씨 믿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러 갑시다. 자, 들어가자. 어? 오? 너 표정이 왜 그래? 자, 나무꾼까지 오른쪽으로 보내시죠. 오른쪽. 거기 왼쪽이에요. 아니, 왜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괜춘. 자, 해골무덤으로 저거 막아보죠. 그렇지. 괜찮. 자, 메가미니언 저거 잡아주세요. 저 뒤에. 검은 놈. Nope. 자, 좋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해야 돼요. 일단 오른쪽을 밀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다. 저희는 좀 기다렸다가 저희 이렇게 해서 구구씨, 괜찮습니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용준님 지금 타워 하나가 없으신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소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좀 급했어. 앞에 나무꾼 붙이시죠. 네, 베드까지만 붙여놓고 독만 준비. 저 독 뒤에. 이거 하나만 맞고 이러면 좋습니다. 아, 그렇지. 아, 내 로켓병 잘하고 있어. 자, 제가 막을 테니까 골렘을 아껴놓으세요. 오케이. 일단 참. 아이야. 이러면 용준이 형이 골렘 하시죠. 오른쪽. 네. 그렇지. 좋았습니다. 가보자. 이러면 용준이 형이 일법까지만 소환해 주죠. 아, 오케이. 네임까지. 이야. 찍. 좋아요. 먼저 찍. 화살 로켓병 잘라주세요. 네. 잘 돌아라. 아, 이야. 이따 거의 다 갔다. 독수리. 아, 거의. 막아! 앞에. 거의 다 갔어. 아, 막았네. 자, 시간. 조금만. 53. 아! 아, 천천히. 다 왔거든요. 다 안 왔어요. 다 왔어요. 자, 골렘. 거기다 대요. 오른쪽. 네, 좋았어. 네. 오, 로켓병. 드디어 로켓병 나왔어. 여러분, 진화 로켓병의 파워를 보십시오. 앞에 잔뜩 병사 놓아놓고. 안 돼. 오씨. 자, 이렇게 잘라야 돼. 하지만 제가 코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이차. 나무꾼. 오케이. 독 써도 돼요. 어, 독 잘 들어갔다. 좋았다. 자, 천천히. 내지 마. 천천히 가죠, 저희. 맨 뒤에서 베이비 드래곤. 자, 가. 참어. 고리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리. 자, 뒤에 또 암흑마녀 내면서 저희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진화 카드가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골렘 스탠바이. 골렘, 앞골렘 해주죠. 앞골렘? 네. 오른쪽 다리 쪽에 낸다. 네. 다리 쪽. 밀어붙여! 그리고 딱 고리 남았고! 좋아요. 야, 진짜 잡았다! 자, 나무꾼까지 가자! 좋습니다. 와!
센터골렘 이거 끝났단 얘기죠 거의? 아직 몰라요. 자동으로 먼저 썼잖아 내가. 먼저 썼잖아. 골렘 어떻게 할까? 골렘 스탠바이. 가운데 골렘. 가운데. 자 끌어. 킹타 앞쪽. 아, 그렇지. 오른. 내가 저. 어, 저 뭐야? 우와! 해골병사. 우와, 해골병사. 골렘 그냥 골렘을 씹어 먹었어. 우와! 해골병사 누가 사용했어? 아, 샌드박스 대한민국 넘버 원.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해골병사가 활약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딱 완벽한 타이밍에 골렘을 막아주면서 골렘 하나 그냥 씹어먹었어. 저게 몇 코스트인지 아십니까? 단 1코스트. 1코스트로 8코스트를 먹은 거예요. 8배 먹은 거 아니야. 와 마지막에 진짜 와 현기증 났어. 이야 대박이긴 대박이다 진짜 이거. 역시 클래스다. 자, 한 번 더, 또 작전 짜. 자, 한 번 더 가보실까요? 저희도 덱을 바꾸죠. 아, 그럴까? 한번 바바리안 사용하죠. 바바리안. 이거? 그렇죠. 오케이. 이걸로 가시죠. 그러면 나무꾼 골렘 뒤에서 좀만 천천히 내주세요. 오케이. 지금? 램라이더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갑시다. 그러면 좀 맞아주고 바바리안으로 막아줄게요. 쪽쪽 그냥 오른쪽 맞아줄게. 오른쪽? 네 그냥 맞아줄게. 여기 있다. 어? 아! 오! 어? 어? 아! 감전? 감전 나무꾼 괜찮아 괜찮아 이제 뒤에 암흑마녀만 뭐 하나 거 준비됐는데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있어야지. 자랑하고 싶지만 조용히 있을게. 저번에 배우신 그거 가시죠 이제. 오케이 준비되는 대로 갑니다. 준비되는 대로 갑니다. 와! 오른쪽 가자. 스킬 체크를 맞. 오른쪽 가자. 화살까지 왼쪽. 오른쪽 화살까지. 가자. 이야. 이거 가겠습니다. 오. 어 이번 판 좀 가능성 있어요 저희. 메가 미니언만. 뜨거자! 아 피했죠! 이게 바로 진화 로켓병! 안 돼. 자 이제 왼쪽. 오! 좋았다. 타워가 나갔네. 어, 30초!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문제였지?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였냐? 약간 카운터픽을 당한 것 같네요. 근데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골렘 덱밖에 못 쓰시기 때문에. 내가 바꿔본 골렘 말고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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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저희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본인들은 베스트 하시고 여기 뒷로자 해주시죠. 어? 자, 저희는 뒷로자.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고고고고 반대 아 오케이 고 거의 1번 가지만 해골 드래곤 가지. 오케이 괜찮아요. 저 이제 수비해야 돼요. 박격 수비. 이러면 배득 여기 가운데 딱. 나이스 좋아요. 이러면 코스트를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반대쪽 나무꾼 해주세요. 벌써 찔러 반대쪽을? 아, 괜찮습니다. 내가 아, 한 명 더 있구나. 오, 강력한데? 아차. 화살이나 먹어라. 화살 좋았어요. 아이고. 아, 괜찮아. 로자 덱이기 때문에 킹탄 열려봤자 지금 많이 때렸거든요. 엄청 많이 때렸어. 오, 그러네. 이야, 나 죽은. 나이스. 필스 잘 들어갔죠? 이러면 여기까지 통나무 오른쪽으로 한번 반대쪽 번개 파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파볼 준비 완료. 아 쏴? 그냥 쏴도 좋을 것 같아. 자 가자 왼쪽 해골 드래곤 하나 고 나무꾼까지만. 자 들어가자. 자 오른쪽 해골 병사 하나만 내주세요. 나이스. 오. 자 오른쪽 로자 가보시죠. 반대쪽 수비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로자 반대쪽 각각 그냥 로자. 아니 고우리 오리. 두 가지. 1법.
1번만 소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독을! 나이스! 아, 독을! 찍찍찍찍! 얘가...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2개만 하면 2개. 오른쪽 해골 드래곤. 고! 자 들어가자. 우리 공격 가야 돼요. 자 수비만 하면 수비만. 괜찮아요. 자 이제 파불 화살. 파불 화살. 똑같이. 아, 어? 어? 아, 어? 독을 써야 돼. 독 아, 오른쪽 얘기야. 오른쪽 얘기야. 통나무 통나무 쓰고 독. 통나무 쓰고 독. 아니 동남아 거기 났어! 네. 아 독을 한다 막았다. 말씀이 왜 쓰레기네. 아우 확실히. 자 그래서 돌아온 용준이 형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 진화 카드가 짱이라는 거를 오케이 인정. 이거 이 멘트를 해야 되는 건데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진화 카드가 나오면서 좀 어렵기도 어려워졌고 게임이 좀 더 어려워져서 좀 용준이 형이 참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진화 카드로 돌아온 용준이 형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진화 카드로 돌아온 용준이 형. 진화한 용준이 형. 진화 용준. 아 지금은 솔직히 그 지원받은 계정으로 했는데 나의 계정 용준이 형 계정에서 용준이 형의 진화 카드로 멋진 플레이 보여줄게. 계속되는 돌아온 용준이 형 또 멋진 콘텐츠 돌아올게. 또 보자. 고맙습니다.